옵니다. 어, 이거는 음식. 이게 뭘까? 저 뭐예요? 저 뭐예요? 어? 응? 뭐예요? 음식. 뭐 미역이야? 저게 뭐야? 돌? 술? 식전주 같은 거예요. 아, 네, 저게 잔이에요? 잔이에요? 네. 멧돼지 모양이. 쌀로 만든. 이번 여행을 네. 한번 즐겁게 잘 해보자는 의미로 짠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렇지, 앞으로. 네, 짠을. 자, 둘, 셋. 짠. 되게 특이하네요, 이거. 이제 코로 마시는 거예요? 네. 너무 귀엽다. 오. 맛이 나쁘지 않은데? 뭔가 국물향 같은 게 이게 뭐지? 어. 훈제향 같은 게 좀 나는 것 같은데? 어.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네. 우리 한국에서 삼계탕 먹을 때 인삼주 같은 거 주잖아요. 약간 건강주. 아, 이게 건강주로. 그렇죠. 막걸리 청주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니까 입맛을. 입맛을 돋구기 위한. 돋구기 위해서 주는 그런. 막 독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혀 그런 맛은. 굉장히 상큼했어요. 네. 아, 우리나라 모주 같은 느낌으로. 네. 향이 근데 이게 술향이 아니라 이게 훈제향 같은. 오. 저 먹어보고 싶다, 저. 진짜 먹어보고 싶다. 나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살짝 한국식이에요, 이제. 아, 정식으로 딱 비슷한 것 같아. 와, 되게 푸짐하게 나와. 네, 반찬도 엄청 많이 나오고. 요게 지금 밥이라는 거예요? 요게 밥이에요. 어떻게 먹는 거야? 대나무밥 같은데? 우와. 엄청 찰져 보인다. 좀 살짝 그 찰밥 같은 느낌? 네. 아, 우선 향이 되게 좋아. 떡 같아, 떡. 네. 떡 같은 느낌이야. 나 이게 궁금했어. 이게 뭘까? 고추인가? 저건 뭐야? 좀 징그러운데? 저건 뭐예요? 지렁이? 아, 신의 한 수죠. 저건 뭐예요? 신의 한 수요? 한번 봐보세요. 뭔가 약간 짜그르만. 좀 살짝 짱아찌 같은 느낌. 그런 맛 날 것 같아. 짱아찌 같은 거. 아, 짱아찌. 근데 고추인 것 같아, 안에가. 너무 맵지 않아. 역시 어딜 가나 매운 음식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 버거 없었으면은 저 식사가 완성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아, 저 우리나라 장아찌처럼 약간. 네, 비슷해요. 간장 비슷해. 맛이. 간장 해가지고 고기랑 같이 쌈해서 하면 명이나물처럼. 명이나물 같은 소양. 명이나물. 그런 느낌 비주얼이네요. 그 비주얼이 살짝 약간. 매콤함까지. 나는 사실 고기를 좀 빨리 먹어보고 싶은데. 보쌈. 맛있겠다. 보쌈 정식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이 묵국에 들어있는 고기가 너무 맛있어. 그럼? 나. 형, 먹어봐. 맛있어. 식감이 높구나. 그때 식감이 뭔가 겉에는 젤리 같고. 한국의 돼지고기에 비해서 굉장히 부드러운 식감을. 부드러워요. 네. 이거 고추. 이게 고기가 느끼하니까. 이거 아, 먹으면 맛있어. 같이. 여기 비주얼은 명이나물. 네, 명이나물 느낌으로. 자, 요렇게. 이렇게 얹어서 먹어야. 그렇지. 솔직히 진짜 맛있다. 이 조합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아, 뭐지, 형, 나 뭐 한 거야? 왜 이렇게 매워? 매운 부분을 줬나? 매운 부분을 준 것 같은데. 근데 맛있다. 진짜 맛있어. 기분 좀 있어. 기분 좋아지셨어. 아, 사실은 기분 좋은 게 겉으로 많이 티가 나네. 네, 저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해요. 순수하게 표가 나가네. 고기가 많아. 그럼 제가 하나 떼어드릴게요. 멧돼지 갈비.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쪽으로 떼야 되나? 우와, 이렇게 짜가시는데? 그러니까. 와, 진짜 부드러울 것 같아. 오래 익혔다, 이거. 아. 쪽갈비다, 쪽갈비. 와. 이게 비주얼, 야, 일단 비주얼. 비주얼만 봐도. 이거 우선 안 찍고. 소스 안 찍고. 와, 쭉 빠지네, 그냥. 네. 떨어진다. 겉이 엄청 바삭하네. 껍질 약간 바삭하게 한 것 같은데 안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얘기를 안 하면 이제 멧돼지라는 느낌은 전혀 없네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원래 멧돼지가 좀 되게 질긴데 드시는 거 보면은 저렇게 잘 늘어난다고? 잘 먹을 수 있다고? 조리를 또 잘 하고 신기한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난 이렇게 좀 간이 안 돼 있고 양념이 안 돼 있는 고기가 좋아. 네.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일반이고 이게 오히려 고기 본연의 맛이 좀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네.
멧돼지가 이런 맛이구나. 이 집 음식 잘하네. 간이 막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맛있고. 어른분들이 오셔도 거부감이 없을 그런 음식인데. 맛있는 데 가셨네. 남성팀 지금 메뉴 선택 좋았어요. 남성팀 점수 100점 올라갑니다. 춤춰야 돼. 아니, 너무 신기해. 와. 이야, 이거 미쳤다. 근데 이거 약간 우리나라 음식이랑 너무 비슷하다. 김가루까지 뿌려져 있어. 네, 아. 우와. 진짜. 맛있겠다, 그냥. 네. 먹어보고 싶다, 그냥. 언니, 먹어봐도 돼요? 먹어봐요, 우리. 나 전 지금 이 맑고 청아한 국물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비행기 안에서 아침 맥주를 마실 거 그랬어. 이 완탕 국물이 두 배로. 진짜 나 그거 나도 먹어봐야겠다. 일단 맑은데 진한 맛? 특이하다. 샐러리가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러게요. 고수향 이런 거 아예 안 나요. 먹어보고 싶다. 먹어보자. 후추가 있는데? 이거 뭐예요? 약간 김치? 여든 만탕을 시켰는데요. 네. 저기는 뭐 새우고기 완자, 고기 완자, 부추고기 완자 이렇게 세 종류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네. 그러네. 네. 원하는 취향대로? 맛있겠다. 엄청 많이 들어있네. 세 가지 다 맛이 틀려.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시작을. 난 같이 먹어볼래. 숙주를 얹어. 그치. 아우, 냄새가 장난 아니야. 야, 진짜 맛있겠죠? 푸짐하고. 아니,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왜? 먹어봐, 빨리! 어머. 맛이 부담이 없다. 통새우가 들어갔어. 아삭아삭 씹어. 맛있다! 아, 미쳤네. 차돌 숙주볶음에 차돌이 아니라 새우 완탕을 얹어서 끝맛은 약간 매콤한데 저 보니까 저 만두피 자체가 맛있어 보이네. 얇아요. 만두피도 직접 다 앞에서 밀고 있어요. 비빔완탕 약간 좀 많이 매운 편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기본 맛 자체는 맵지는 않아요. 맵지 않고. 넣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 소스가 맛있는 것 같은데? 야, 여기 완전 나 대만은 야, 여긴 아닌데. 나 너무 난리 나는 것 같아. 훨씬 더 맛있어. 이것도 먹어봐요, 우리. 김치. 근데 너무 신기하다. 한국 김치랑 똑같죠? 한류 영품 때문에 대만에 지금 한국 김치가 엄청 유행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그냥 기본찬으로 나오는 거예요? 메뉴로 따로 있어요, 사이드 메뉴로. 그럼 너무 편하지. 김치인데? 매운맛이 별로 없고 조금 더 단 것 같아요. 달고 더 약간 시원한 맛? 깔끔한 맛? 응.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 네, 어떻게 만들었지? 아니, 그냥 겉보기에는 김치랑 똑같아요, 그죠? 응. 여기는 어른들이 와도 너무 좋아하겠다. 맞아요. 이 한국인 입맛에 너무 잘 만들었죠? 난 이제 국물로 완탕 먹어볼래요. 갈아탔나요, 언니? 네, 갈아타봅니다. 국물이 진짜 깔끔하네요. 청아한, 투명한 네. 국물. 이것도 맛있어.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뜨거운 탕에 있다 보니까 더 약간 부드러운 느낌? 약간 우리나라 물만두랑 너무 비슷하다. 그죠? 얇고. 피가 얇으니까 넘어가기도 쉽고. 맛있어. 얼큰해. 약간 뭔가가. 간만에 먹으면 딱. 가격대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7,020원. 두 그릇 해서 7,020원. 와. 두 그릇 해서 7,020원이요? 네. 그러면. 한 그릇에 그것도 3,510원. 아. 저렴해. 대박. 진짜 괜찮다. 채영 씨는 네. 이 둘 중에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맛있어요? 국물 있는 완탕을 많이 먹어봤는데. 새초롬하게. 비빔 완탕? 숙주를 한 이 완탕 처음 먹어봐서. 전 여기 한 표. 언니는요? 나도요. 우리 점수 그릇이 너무 차이가 나 그릇이. 그릇을 솔직히 말하면 말하고 있지만 시선은 이미 이 반 조각을 누가 먹을 것인가. 이 맛있는 야채까지 한 번에 이렇게 해서 김까지 먹을 수 있어. 맞아요. 아 근데 언니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많이 먹거든요. 많이 먹어요. 맛이 봤어. 사랑은 원래 내리사랑이죠. 잘 먹겠습니다. 네.
마지막 한 조각을 누가 먹을 것인가 언니가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 그럴 때 그냥 한 그릇 시키면 되지 않아요? 아 이것도 아까운데? 이채원 씨랑 한 그릇 더 가야죠. 그죠. 저희 한 그릇 더 시켰습니다. 아까. 한 그릇 더 드시네. 잘했어. 역시 푸파시네요. 네, 먹어야죠. 근데 이상하다. 왜? 이 아이는 등장할 때마다 늘 설레고 새로워. 이상한 아이네. 근데 약간 고추기름 이건 언제 먹을까 더 맛있어, 나는. 아, 둘이 배틀 붙은 거 아니죠? 아, 근데 진짜 맛있다. 한국 사람 입맛이랑 너무 잘 맞는다. 근데 이 숙주가 없었으면 맛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야삭함이 없으니까. 아니, 상원 씨 왜 이거를 가위글 안 하실까요? 가자! 아니, 네. 상원 씨 왜 이거를 가위글 안 하실까요? 가자! 아니, 네. 직항도 있다면서요? 진짜 직항 두 시간 가지고 간다니까. 맛있네. 아, 이거는 맛있겠다. 아, 이런 거 맛있지, 이런 거. 아, 이거 맛있었어. 튀김집은 꼭 둬야 돼. 먹고 싶은 만큼 담아가지고 드리면 튀겨주시거든요. 바로. 이거랑? 오뎅 튀겨도 맛있겠다. 어, 오뎅. 진짜 맛있어. 좋다. 이거 좋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너무 작아? 아니야, 우리 다른 것도 먹자. 다른 것도 먹어야 돼. 아직 담은 길어요. 어. 꼬치다. 꼬치다. 꼬치 먹어야 되는데. 좋아라, 언니. 어디 봐, 그거 좀 예쁘다. 꼬치도 너무 맛있겠다. 와, 저건 뭔가요? 여기 곱창국수다. 아, 저건 뭐지? 이 집은 2,000원이야. 이거 어디서 먹대요? 제 친구가 대만 가면 꼭 먹어보라고 해서 네. 시켜보니까. 김선호 씨네랑 비슷하게 시켰네요. 완전 아니에요, 완성. 네. 와. 자, 우리 한번 우리 먹어볼까요? 그 전에. 그 전에. 주인공이 빠질 수 없죠. 다이언 믹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우, 시원해. 스파클링 워터입니다. 역시 푸드파이터시네요. 아, 뭐 마시다 잠들었어요. 뭐 하세요? 병 속에서 누가 잠깐 저를 불러요. 누구 꼬지 말아달래. 아, 우리 채우 씨 참 마음에 드네. 아, 나 사실은 아까 이걸 다른 사람이 튀겨먹길래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뭐야, 이거? 어묵을 튀긴 거. 어묵 튀김. 참, 대만 음식 맛있어. 맛있다. 어머, 또 눈으로 얘기해, 또 눈으로. 어떡하지? 너무 맛있어. 어떻게 해?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약간 맞아요. 쫀득한 느낌? 겉은 바삭하고 안에가 쫀득해가지고 쫄깃쫄깃해, 약간 찹쌀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치킨도 맛있다. 치킨 맛있어요? 아, 치킨은. 어때요? 뭐, 대만 치느님도 괜찮나요? 치느님은 질리더라고요. 아, 어딜 가나. 이거는 지금 맥주 다섯 병 각이야. 네, 맥주 안주만 고르셨네. 오시는 분들 다 이해해. 아, 맥주 다섯 병 각이구나.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이거 게튀김을 안 먹어봤는데. 어! 걔는 사실 실패가 있을 수 없어. 왜, 왜? 너무 맛있어! 아, 아 이거잖아! 와. 이야. 화나신 거 아니에요? 아, 왜 저걸 못 먹어봤지? 우리 아,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어서 화가 나는 거? 왜 우리는 그게 없었지? 그때 비가 좀 와가지고 그때 문 닫은 가게들이 있어서 되게 섭섭해하시네요. 아, 여행 설계자분 왜 이걸 못 찾았지? 방금 뉘앙스가 너 뭐 했냐? 또 이것도 먹으면 되지. 또. 게튀김 먹어보고 지금 진짜. 와, 저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요. 아, 이거다. 게튀김은 안 먹었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어. 그죠? 안 먹었어. 고창국수 안 먹었니? 먹어보자. 도전! 근데 친구가 정말 맛있다 그랬어. 난 저 매력에 빠져가지고 저거를 냄새는 훅 나요, 고창 냄새가. 아, 냄새는 괜찮은데? 저 맛있겠다. 먹어볼게요. 그게 면이 아니에요? 면에 곱창이 들어가 있는 곱창국수거든요. 별론가요? 실패! 아, 약간 호불호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 실패. 사실 또 저런 것도 먹는 것도 재미죠. 빨리 맥주로 입을 헹궈. 솔직히 말하면 곱창에 약간의 냄새가 살짝 있어. 아이고, 지금 꼬치. 오징어 진짜 소고지어 같아. 소고지어. 먹어보자. 오징어 꼬치 너무 맛있을 것 같지? 아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먹어봐요, 빨리. 자, 어우, 맛있겠다. 저게 맛있을 것 같아, 꼬치가.
데리야끼 소스. 저희 또 양념이 기가 막힐까? 단번지 오징어를 숯향이 싹 올라오게 숯불에다가 졸여가면서 데리야끼 소스를 바른 그런 느낌. 맞아. 아니, 이거는 조합이 아. 아니잖아. 버섯 맛있어요? 와, 야, 이게 숯불하고 이렇게 궁합이 좋나? 너무 맛있지 않아요? 버섯인데 고기 같아요. 아, 버섯. 야. 아, 버섯. 이것도 맛있어. 버섯이 고기 같았어요. 아. 그죠. 산 속의 고기. 아, 재료가 되는 데가 신기하네요. 저는 이걸 먹어보고, 전부 다 먹어보고 느낀 게 뭐냐면, 네. 새로운 것보다는 익숙한 무엇을 먹고 싶다 하면은 튀김을 드시는 게. 튀김은 늘 옳다? 응, 튀김을 드시는 게 가장 옳은 거예요. 튀김 완전 100% 만족. 걸로. 그렇죠. 튀김 만족. 와. 아, 나 이제 복수술하네요. 좀 궁금해. 비주얼 봐야 돼요. 복수술부터 한입 할까요? 아, 그럴까요?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샀어요. 네. 오리지널이랑 매운 맛. 이 옥수수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진짜 계속 먹을 수 있긴 하겠다. 달달해가지고 맛있어요. 매콤한 거 맛있겠다. 형이 이제 매운 맛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맵구나. 매운 거 맛있네. 뒤늦게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양념은 똑같은데 매운 게 좀 들어가 있어요. 저도 맵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한 잔을 마시고 아니, 그 치즈무. 아, 궁금해. 저는 이해가 안 가네. 치즈무? 이거를 안 먹어본 건 좀 후회하실 거예요. 저는 치즈무를 잘 몰랐어요. 네.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아. 냄새 맡았는데 맛있는 냄새 나. 기대합니다. 괜히 어서 드셔보세요. 아니, 이제 안에 있죠. 이게 콱 씹으면 그때 쫙 올라오거든요, 향이. 잘 골랐다. 치두부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좀 강한 향, 그리고 발효시키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거부감 드는. 이런 치두부라면 한국 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혼술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하나에 딱 맥주 한 두 캔 정도 먹으면 혼술하기 딱 좋은. 귀여워. 인생 튀김이에요? 네. 대박. 이게 아니 이게 정말로 다른 양념들 때문에 나중에 나는 향이 더 맛있게 느껴질 정도로 마늘 소스로 해서 먹었었는데 홍어 느낌인가? 아니 전혀 그쪽이야. 그냥 마늘 치킨 같은 거 소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찍어서 먹는 느낌? 향도 좋고 살짝 마늘 치킨 같은 느낌. 마늘 치킨 같은. 가리비. 이거 비주얼이 진짜 파티다. 파티다. 이거 우리 너무 많이 시켰나? 파티다.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 아까 이거 요리해 주시는 분 보니까 이 위에다 이 소스를 얹으셨는데 이게 뭘지가 좀 궁금해요. 나는 이게 약간... 내장을 한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나도 그러면은 가리비를 먼저 먹고 고추나 이런 거 피클이랑 이렇게 좀 썰어가지고 좀 그런 느낌인데 맛있어요. 이 가리비는 썰어 먹어야죠. 네. 아 형이 먹방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 아, 한 입에 저 입 맛있는 입이다. 저 턱관절이 잘 씹는 턱이에요. 여기도 뭐 상관이 사실 쉬지 않고 먹었어요. 신선해요. 진짜 맛있다. 뽀동뽀동하다. 맛있게 먹는다, 둘이. 자, 이제 대망의 안 먹어본 마지막 시식. 대왕굴. 이건 사실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둘이 나눠 먹기도 애매하고. 방금 근데 무슨 소리 하신 거야? 둘이 나눠 먹기 애매하다는 거 혼자 드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이걸 어떻게 나눠줘? 어떻게 내장만 줄 수도 없고 동생인데도 이거 못 주겠다고 하고 이거를 내가 반을 나눌게. 제 손보다 큰 느낌이었어요. 이만해가지고 굴 자체가 안에 한 입에 쫙 먹기 편하게 한 입에 쫙 맛있겠다. 형이 사실 저렇게 신났던 이유가 맛있기도 맛있었는데 네. 저희가 음식 고르러 다니면서 잘생겼다고 서비스를 받았어요.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살짝 기울어서 이렇게 웃는구나, 네. 진짜로. 아, 또 침 났어. 배고픈데. 졌어. 배고파. 지금 뭔가 약간 등장하셨어요, 느낌이. 네, 느낌 왔어. 네. 자, 이제
이게 저게 위에 있는 해산물의 그 육수가 밑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아~ 와, 밑에 육수. 야. 고기. 고기. 이것도 찜으로 하는 거예요? 우와. 요거는 또 새롭네. 진짜 새롭네. 이거 그냥 저 넣어서 먹을 줄 알았는데. 샤브샤브처럼 먹을 줄 알았는데. 찜이 되는, 찜이. 네, 찜이 되는 거예요. 어머. 살짝 그 숙주 볶음. 네, 그쵸. 삼겹살 숙주 볶음처럼. 그 느낌이 나네. 이런 것처럼 마지막에 저희 고기랑 같이 한 번 더 쪘죠, 저기. 아, 근데 이 마지막 나온 그 육수에서 나오는 그 국물을 한번 먹고 싶었어. 아니, 국물 너무 먹어. 마지막에 다 떨어진 이 국물을 먹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국물이 정말. 이거는 좋다. 저거는.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네? 초점을 잃으셨는데.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육수에다가 뭐 국수나 야채 같은 거 더 추가해서. 샤브샤브 같은 거 넣으면 돼요? 맛있겠다. 버거처럼? 네. 아니 우선 엄청 오래 끓여낸 육수인데 고운 육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맛인데 아 거기에 왜 이렇게 뭔가 맛있는 맛이 나는 거지? 뭐 완전 사골 국물인데 일단 여기 국물에 일본 기본 베이스에 새우 국물 들어간 거고 오징어 국물 들어간 거고 그게 다 들어가니까 우리가 약간 접해보지 못한 형용할 수 없는 뭔가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번에 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걔도 되게 알이 베겨 있어, 지금. 형, 걔 꽉 차있어, 이게. 먹어봐. 걔? 응. 아까 살아있는 게. 응. 이게 제가 또 이거 배웠어요. 아, 뭘 배워? 홈쇼핑을 보면서. 게장. 아, 간장게장 먹을 때. 이거 간장게장 먹을 때, 여기를. 이렇게 와 저 보이시죠? 아유 이렇게 해서 먹어야 꽉 찼네요 진짜 뼈 그 껍질 안 끼고 되게 쫄깃해요. 형 오징어 봐요. 오징어 사이즈 봐. 와 살짝만 좀 올려가지고 오징어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오징어는 오징어 찜통에 쪘을 때 정말 부드러울 것 같아. 오케이. 엄청 쫄깃쫄깃해. 탱탱해 애가. 싱싱해서 그럴 거야. 맛있어. 싱싱해서. 한번 먹어봐서 식감이 엄청 부드러워요. 오징어가. 뭔가 잘 쪄졌어. 기본은 다 싱싱해, 다 싱싱해. 맞아. 아 잠깐만 이대로 가면 우리 여성 팀 힘듭니다. 불안해요. 뭐 좀 4단, 5단보다 더 센 거 있습니까? 5단보다 0.2 정도 센 것 같아요. 아, 있어요? 박빙이네요. 목소리 크게 자신감 없는 것 같은데. 진짜야? 우리? 괜찮겠어? 아, 괜찮았잖아요. 괜찮았어요. 우리는 역시. 너무 맛있겠다. 고기는 진짜 맛있겠다. 고기는 고기. 얘는 아까 마지막에 사장님이 보니까 소금이랑 후추랑 이렇게 간을 해주신 거 하시더라고요. 굳이 소스 안 찍고 한번 먹어볼게요. 응? 아, 와, 맥주를 부르는 맛?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아, 저것도 맥주.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쪘으니까 채소가 엄청 부드러워. 아, 고기는 쫄깃하고. 난 이거 1번. 이거 제일 맛있어. 이건 진짜 한 6명이 가서 네, 한 6, 7단 놔두고 내가 밤새 먹고 싶다. 여기 성인 남자분들이 오면 너무 좋아할 만한. 특히 음식 많이 드시는 분들도 양이 굉장히 푸짐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요. 자, 감사합니다. 자, 소스를 받아서. 잘 먹겠습니다. 오늘 이게 제가 주는 벌칙이에요. 갑자기 형이 수익하게. 이거 내가 들은 벌칙이야 이러면서 새우가 들어.
서비스, 서비스. 슈쿵. 오늘 이게 제가 주는 벌칙이에요. 아, 아, 나 이런, 나 원래 잘 들리는 남자야. 아우, 진짜 만족했다. 아, 어, 감동. 어. 아, 이거 뭐야? 스파게티야? 와. 땡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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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되게 특이해. 딴, 딴, 딴. 바바바바. 와우. 아우, 와. 진짜 다 맛있어 보인다. 진짜 종류가 여러 가지. 너무 맛있겠다. 아, 진짜 나 좀 거하게 차려봤습니다. 네. 와. 모두 언니를 위한. 어, 나 먹어봐도 돼요? 그럼요. 간장 찍어 먹는 건데, 이 소스에. 이게 땀띵이라는 거예요. 대만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먹는 아침 식사인데요. 파랑 계란으로 만든 이 전병에다가 뭐 옥수수라던가 참치라던가 재료는 다양하게 해서 말아가지고 크레페처럼. 아, 정말. 네, 먹는데. 전병 같아. 네, 맞아요. 전병 같아. 오. 신기하다.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저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어볼게요. 네. 야, 이거 너무 했다. 너무 맛있다. 식감이 쫀득쫀득한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쫀쫀한? 하나 더 먹어봐야겠다. 안 되겠다. 야, 너무 맛있다. 메밀전은 약간 쫀쫀한 거는 조금 덜하잖아요. 찹쌀가루를 살짝 더 풀어가지고 구운 느낌? 그거보다 살짝 더 쫀쫀해. 야들야들하고 쫀쫀하고 그런 맞아. 맛. 맛있다. 요거 먹어볼래. 요거 옥수수 맛이니까. 그래도. 아, 저는 진짜 맛있다. 아, 저 가격이 참 마음에 드네요. 1,100원. 와. 아, 옥수수 땀빙 1,100원. 계란이랑 옥수수. 이것도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치즈에다가 그 마요네즈 해가지고 뒤에 한 그 콩치즈 있잖아요, 철판에 구운 거. 그거를 전병 안에다가 넣고 돌돌돌 말아서 그런 느낌. 아, 너무 맛있다. 약간 매콤해. 이게 파향 때문에. 파향 때문인가요? 이 피를 자세히 보시면 파가 들어있습니다. 오, 정말 약간씩 들어있네요. 네. 이건 한 100판 먹을 수 있겠다. 100그릇. 정말 맛있다. 네. 대성공. 진짜 대성공. 진짜 맛있다. 얘는 뭐야? 얘 되게 모양이 되게 진짜 특이하다. 독특하죠. 이건 뭐냐면 맛있게 바삭하게 구운 전병 같은 걸 빵 바깥으로 싸서 약간 독특하게 먹는 샌드위치. 안에 뭐가 들어있나? 어, 안에. 그냥 빵밖에 없어. 네. 바깥에 만든 요게 달콤하고 고소한 요게 하이라이트. 보기에는 아무 맛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그냥 빵이거든. 요거 들고 먹을게. 어, 연주해주세요. 아무것도 안 들지 않았어. 이 안에 보기엔 그랬는데 첨예한 채소가. 샌드위치. 우리나라 걸로 치면 약간 햄치즈 토스트? 보통은 안쪽에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독특하게 빵 안쪽에. 대만식 샌드위치.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한번 먹어봐. 맛있죠? 이거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겉에 이게 진짜 맛있어요. 버터 맛이 되게 많이 나요. 네네. 버터랑 우유랑 그다음에 계란으로 이렇게 만든 약간 바삭바삭한 크레페야. 반죽이 난이랑 되게 비슷한데 뭔가 조금 더 촉촉해요. 응. 이게 맛있구나. 아무 맛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맛있다. 이것도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떻게 맛있지? 우와. 저건 한번 만들어 먹어보고 싶은. 배고프다.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너무 기대된다. 아니 근데 가격대가 다 1,000원 정도예요. 네. 1,000원, 1,500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네요. 1,500원. 우와. 어떠세요? 파 맛이 확! 확 퍼지죠? 이 지역에 파가 굉장히 유명하죠. 파가 특산물. 전병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파를 가지고 이용한 요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대요. 매운맛이 살짝 있어요. 너무 맛있다. 파 향이 너무 좋지 않아요? 조금만 향긋하다 그래야 되나? 어떻게 보면 기름에 굉장히 막 굽고 튀기고 하는 음식들이잖아요. 파 향이 있어서 깔끔하면 다 잡아주는 거 같아요. 파를 기름에 지지면 그 향이 야 기가 막히잖아요. 맛있는 건 단맛이 나고. 우리나라 파랑 다른 게 씹었을 때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어요. 와, 너무 맛있다.
이거 약간 너무 신기한 게 한 겹이 아니야. 네, 이 밑에가 바깥에 바삭하고 파전 크레페라고 생각하면 돼. 맞아. 와, 파전 크레페. 파전 크레페. 안쪽에 쫀쫀한 게 있고 네, 몇 개가 돼요. 그다음에 파. 그 위에 계란. 우리나라의 치즈 감자전, 부추전 뭐 그런 게 있다면 대만에는 위에 있는 이란에는 그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비교를 하면 아 생각이 났어요. 대구에 납작만두라는 게 있어요. 아 뭔지 알죠? 뭔지 알아요. 그 느낌이 너무 비슷하지 않아 뭔가? 오 맞아요. 응. 밀가루만 해가지고 되게 얇은 당면만 살짝 들어가 있어요. 납작만두에 뭔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느낌? 기본 메뉴 납작만두가 네. 꾸준한 거예요. 아 딱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 안에 뭐 든 건 없지만 네. 네. 맛있는 맛있다. 거. 그 밀가루 반죽 자체가 맛있는 거. 오늘 최영재 스타트가 좋은데요. 사실 아까 아침은 이런 걸 먹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완탕이나 국수류? 국물. 응, 국물 있는 거.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게 있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도요. 과오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맛있는 걸 먹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힐링을 받으러 냉천으로 한번 시켜보아요. 네. 일단 남은 거 다 먹어도 될까요? 어? 모자랐구나. 아, 네. 늘 그렇듯이 항상 모자란답니다. 종교 아니에요? 저거 다른 거? 아, 뭘까? 이게 뭔지 알아요? 알아. 아구야, 아구. 어떻게 알아, 언니? 아구야, 아구. 아, 나 진짜 아구 좋아요. 그죠? 정말 좋아요.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다르게 색다른 방법으로 간장조림으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대만식 아기 볶음이에요. 아기 볶음? 아기 네. 찜이 아니라? 네네. 너무 맛있겠다. 아니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언니? 진짜 맛있다. 고기는 되게 우리가 먹던 그 아기인데 되게 연하고 부드러운데 여기서 먹던 그 아기? 근데 간장 소스가 좀 진하고 특이하다. 눈 올라가나요? 눈 커져야죠, 눈. 눈이 어떻게 되나요? 나 눈이 얼만큼 나오는지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되게 엄청 연하네요. 입에 넣으면 싹 녹는 느낌? 우리나라 야구찜은 약간 아기의 그거보다는 양념 맛. 맞아. 소스 맛이 더 강하다면 여기는 이 아기 고기의 맛이 좀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무랄 데가 없네, 이거는. 아, 튀겼기 때문에 딱 가두는구나, 이거는. 네. 근데 겉은 바삭하고 안에는 또 촉촉하겠죠. 그쵸? 네. 짭짤하면서 이제 네. 밥 반찬으로. 그쵸? 네. 이 아기의 생선 질감이 와. 그대로 살아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튀긴 튀겨서. 튀겨서. 그래서 와서. 얼마나 부드러워, 저게. 어우, 맛있겠다. 아기 고기가 어떤 맛인지 진짜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 아기 볶음을 시켜 먹는 게. 맞아. 전 좋은 게 아닌가. 100점 만점에 102점이다, 이거.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되게 거부감 없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아니 이렇게 아기를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서 먹을 일이야? 와 쫄깃쫄깃해. 그치 그치. 맛있어. 대박이다. 왜 왜? 아 그래. 이거 뭐예요? 탕수어. 탕수어? 아 어떡해. 대박. 아 오늘 채영이 난리 났네요. 아 진짜 너무 와 소스도 맛있었어. 와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지금. 아 탕수어. 저 크기가 엄청났거든요. 네. 저 식당의 생선은 한 종류의 생선을 정해놓는 게 아니라요. 그날 판매하는 생선 중에 가장 살결이 부드러운 생선을 그날 갖다가 튀겨서 최상급 내놓는데 어떤
여기는 정해져 있진 않다는 그쵸, 거죠. 그쵸. 살짝 보니까 앞니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돔 있어. 쪽일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산호를 깨서 먹는 생선으로. 맞아요. 맞아요. 호박돔이라고 하는. 이거는 생선을 싹 발라가지고 탕수에 살짝 찍어서 눈을 감고. 소스 맛을 우선 볼게요. 맥주로 입을 헹궈야지. 우리나라랑 살짝 다른 맛이에요. 근데 맛있어. 달짝지도. 더 매콤하다. 난 이런 탕 좋아해요. 아, 그래요? 응. 시켜볼까요? 내가 발라줄게요. 우와. 오. 우와. 야, 어디... 미안합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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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우와. Just feel it. 아니었다. 제가 또 신랄하게 해체해줬습니다. 오,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겠다. 아, 쭉쭉쭉. 아, 정말 진짜, 정말. 진짜 동이. 아니 저 보도라움을 어쩌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부드러워. 이게 뭐야? 와 이거 잠깐만. 이거는 진짜 와 이 크리스피한 바깥과. 안쪽에 이 살은 완전 부드럽고 다 으깨져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젓가락을 대면 다 으깨지고 탕수의 소스는 크게 막 차이가 있진 않은데 달콤, 새콤한 조금 더 그거보다 매콤하고 생선 이런 냄새 하나도 안 나고 튀김 못하고 고기가 따로 돌지 않아요. 맞아. 너무 이게 맛있어. 진짜 아 최고구나. 근데 정말 맛있다, 얘. 아이들이 먹어도 되게 좋을 만한 잘 먹을 것 같아요. 건강하고. 야, 이거 땡긴다, 이거 땡긴다. 최고였죠. 아. 저렇게 맛있는 거 먹다 보면 나중에 여기가 아프잖아요. 젓가락질 너무 해가지고. 머리 먹어요. 아니, 머리. 또 나왔어. 아, 뭐야? 뭐야? 꽃빵이 우선 보여요? 아! 아! 뭐야? 점점 조금씩 커지는 그러니까요. 칠리. 아, 이거 너무 맛있지.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먹을 수 없어. 이거 무조건 맛있어. 와, 저거 소스부터가 사기잖아. 저 이거 꽃빵이에요? 꽃빵입니다. 꽃빵을 튀겼어요. 꽃빵 튀긴 것 같은데. 나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 어떡해. 쌈쌈 해주세요. 아우 예뻐라. 어, 너무 맛있겠다. 오늘 무슨 일이에요? 우리 여행의 마지막 날. 왜 드세요 언니? 어떻게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먹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너무 다 맛있는 조합 아니야? 그럼 언니 제가 다 먹을게요. 네. 이 나쁜 기습애. 안 돼요. 아니 먹어볼 필요 없다고 해서. 사이좋게 또 두 마리야. 아, 우리 같네요. 그러네요. 와 알바. 아 우와 진짜. 저 먹어야 돼요 언니. 네. 맛있어? 어때? 나도 알. 어? 달라요? 약간 달라요. 어? 소스가 달라. 네. 우리가 생각했던 칠리크랩이랑 소스가 달라. 어, 이거 되게 매콤해. 네. 뭐지? 칠리소스인데 우리가 먹는 칠리소스보단 살짝 더 매콤해요. 그리고 조금 덜 달아. 어, 그래. 덜 달죠, 언니? 응, 맞아요. 많이 먹어봐야겠어요. 이야, 이거 개 껍질 안에 근데 알바야, 알바. 이 알이 안에 꽉 차 있어요. 야. 저게 노란 게 다 알이에요. 빈틈이 없어요. 빈틈이 없어. 우와. 내 마음을 짰어. 와. 개가 정말 싫어요. 개 안쪽에 알이 네. 꽉 차가지고. 와. 꽃게마다 이렇게 알이 꽉 차 있죠? 네. 아니다. 너무 맛있어 보인다. 아. 오미야 곧 끝나. 괜찮아 조금만 참아. 진짜 너무 맛있겠다. 장난 아니다. 아우 이 알이 정말 장난 아니다. 와 또 이렇게 알이 꽉 찼지? 응. 쫀득쫀득해요. 되게 고소해 씹을 때마다. 하나도 비리지 않고 너무 맛있어요. 여기 대만 사람들은 칠리크랩이랑 꽃빵이랑 먹는다고 하잖아요. 꽃빵에 찍어 먹어볼래? 꽃빵을 바삭하게 튀겼네요. 우와. 소스에 찍어서. 맛있어? 맛있어. 와, 얘네 어떡해, 이거. 너무 맛있다. 어떡해요? 어머, 어떡해. 어떡해.
호빵이랑 칠리크랩은 처음 먹어보는데 잘 어울리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그냥 칠리크랩만 먹으면 굉장히 매콤하잖아요. 근데 호빵을 찍어 먹으면 그 매콤함이 조금 중화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떡하지? 너무 맛있어. 순간 어느 순간 젓가락이 없었네. 아, 산호 씨가 말이 없네요. 아. 본인이 짠 루트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러네요. 탓할 수도 없고, 지금. 네. 아까 어깨가 이만큼 올라와 있었거든요, 네. 산호 씨가. 원래 산호 씨 탓해야 되거든요. 야, 우리를 왜 저런 거 없냐 해야 되는데 지금 할 사람이 없는 거야.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라도 있어요?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라도 있어요? 아, 저 뚜껑에다 밥 비먹는 거. 아, 나오나, 나오나? 저희 밥 한 공기만 시킬게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나왔네요. 아니, 왜 알껍질. 잘했어. 잘했어요. 그러니까. 쌈, 쌈, 예쁘다. 아니, 나 알을 보는 순간 깨달았어. 밥이 필요하다. 이거. 이제 밥을 한번 비벼 먹어볼게요. 걔는 또 밥이죠. 그렇죠, 밥이죠. 제가 또 한국에서 먹던 식으로 걔 껍질에 밥을 비벼서 소스를 위에 한번 더 부어요. 이런 볶음밥의 비주얼이 나옵니다. 잘 비볐다. 그래. 진짜 먹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진짜 맛있었어. 아. 야, 아이고. 야, 이건 또 간장게장처럼 드시네. 그쵸, 그쵸. 뚜껑에다가. 연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아, 먹을 줄 아네. 이번에 나오시네. 아, 던졌어. 옆에 쓰러졌어요. 돌아서 욕 했다. 저는 빵보다는 밥이에요. 비도어, 저는 빵보다는 밥이었어. 속상할 정도로 맛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개껍질에 밥을 비벼 드셨던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추억이죠? 고소하고 담백하고 너무 향이 좋잖아요. 거기에 칠리크랩은 매콤함이 더 가미돼 있어요. 우리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보고 있지? 야, 미치겠다, 진짜. 아, 아니, 이런 거 많이 나오면은 아니, 조금이라도 맛만 보라고 소스라도 좀 갖고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시킨 이 세 가지 우리 다 해서 64,000원. 이게 다? 네. 진짜요? 너 다 해서 얼마라고요? 얼마? 64,000원. 64,000원. 1인당 34,740원. 아, 6만 원대가 나왔어. 저렇게 많아. 네. 보통 개 먹으러 가도 되게 금액이 좀 나오는데. 64,000원. 너무 맛있다. 너무 가성비 최고 아니에요? 와, 진짜. 만족하시나요? 만족합니다.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진짜 너무 맛있고 너무 재밌었어요. 와, 세다.